네, 제 머리예요. 지금은 제가 좀 살짝 부시시한 머리였을 수 있는데 네. 제가 다이슨 에어랩만 사용해서 이게 오. 몇분 걸린 줄 아세요, 환님? 몇분 걸렸어요? 3분. 3분 진짜 만에? 3분 만에 와. 양 방향 좀 다른 배럴을 사용해가지고 스타일링을 한 거거든요. 와. 조금 더 컬링감 있는 거는 30mm, 그리고 약간 좀 굵은 웨이브는 40mm 배럴을 사용해서 네. 스타일링을 연출해 주는데. 단발 스타일링도 이어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보고 오실게요. 지금 영상 보시면 단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어떻게 컬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네. 조금 더 고급스럽고 차분한 무드로도 연출을 해보실 수가 있고, 좀 볼륨감 있는 헤어도 연출이 가능하시고, 아니면 조금 발랄하게도 연출이 가능하십니다. 조금 더 얼굴이 생기 있어 보이고, 발랄해 보이고, 얼굴이 좀더 작아 보이는 느낌까지도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단발머리 컴플리트 롱 괜찮을까요? 질문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플리트 롱 추천드려요. 단발머리 충분히 스타일링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은 오늘 두 가지 컬러 중에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선택한 컬러, 실제로 제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컬러가 니켈 코퍼 컬러인데 약간 메탈릭한 느낌이 들면서 좀 모던한 느낌으로 감성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보여드린 니켈 코퍼 컬러 너무 예쁘게 잘 쓰실 수 있을 거고요. 오닉스 골드 컬러입니다. 예쁘다. 진짜 출시와 동시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컬러이기도 하고요. 블랙이랑 골드의 조합이 역시나 말해 뭐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컬러잖아요. 맞습니다. 요 쿨팁 부분 돌려주시면 여러분 편안하게 조절 가능하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설정해둔 상태에서 한번 스타일링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저는 40mm의 배럴 사용하고 있고요. 굵은 웨이브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배럴 쓰면 딱 맞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바람을 통해서 머릿결 손상 덜 하면서 사용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쓱 풀어주시면은 와. 이렇게 아니, 탱글하면서 자연스러운 이건 진짜 웨이브가? 고데기로 안 되거든요. 그럼요. 손님 이거 네. 다이슨이에요. 네, 이건 다이슨 에어랩입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전 사실 방송이니까 어. 심지어 거울도 없이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냥 여러분들께 그냥 카메라 보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도 이렇게나 빨리 네. 해보실 수가 있다는 거고 컬까지 만들어주고 나면은 네. 이렇게 어머 탱글탱글하다. 확실히 자연스럽고 네. 흐르는 느낌의 웨이브가 예쁘다. 가능하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청순하고. 청순한 웨이브가 네. 단 5분 정도? 저한 5분 정도 걸렸나요? 5분도 안 걸린 것 같기도 한데 네. 단발 스타일링 궁금해요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서 네. 단발 대표 주자 환님 보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아까 저희 보여드린 니켈 컬러도 너무너무 예뻤지만 오닉스 골드 컬러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셔서 오닉스 골드 컬러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블랙과 골드의 조합이어서 굉장히 세련되고 좀 고급스러운 무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나 살짝 젖은 머리 상태거든요. 바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역시나 방향 한번 설정해 주시고 이렇게 감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뭔가 착 그렇게 감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네. 굳이 손재주, 손자감 부리지 않아도 네.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라는 게 그쵸? 너무 큰 장점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머리가 짧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게 머리 짧은데 괜찮아요? 괜찮죠? 괜찮아요. 지금 제가 S컬을 단발머리에 좀 시연을 해봤는데도 역시나 탱글탱글한 요런 컬링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는 요렇게 컬링을 섬세하게 넣어서 네. 역시나 맞아야 콜드샷 드리고 살짝 요렇게만 해주셔도 너무 좋다. 진짜 탱글탱글함. 제가 사실 머리가 굉장히 짧고 네. 매직한 머리이기 때문에 정말 컬이 잘안 나오는 머리예요. 보대기로는 참 컬링 연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예뻐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이슨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남자들도 스타일링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배송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네. 남자분들도 머리 진짜 쉽게 할수 있어요. 맞습니다. 앞머리 볼륨을 예쁘게 넣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에어랩 한 번만 사용해 주시고 나면은 여러분 보이시죠? 이 앞머리에 여유 있게 약간 좀 흘러내리듯 이런 물결이 앞머리에 컬러 들어가면서 오. 머리를 묶어도 예쁘고 머리를 풀었을 때는 조금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완성이 되거든요. 오늘 저희 다이슨 에어랩과 함께 계신다면 습도 높은 날씨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웨이브 컬링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고정 좀 해주신 다음에 부드러운 웨이브 네. 보여드리고요. 이 방향, 저 방향 꺾으면서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제 자리에서 대고 있기만 하면 알아서 컬링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네,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머리 풀리기 일쑤였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에어랩으로 확실히 네. 머리 좀 스타일링 예쁘게 해보시고 고정력까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머리 스타일링 보여드리면요. 와! 자,
굉장히 굵고 탱글탱글한 진짜 젤리 같은 그런 웨이브가 완성이 됐습니다. 예쁘죠, 여러분? 지금 볼륨 브러쉬를 같이 탑재를 이렇게 연결을 해봤는데 네. 일단 볼륨 브러쉬 자체가 C컬러도 충분히 스타일링을 해보실 수가 있는 헤드거든요. 오. 역시나 여기 머리를 소량 잡고 안쪽으로 돌돌돌돌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원만 축 켜주시면 돼요. 맞습니다. 너무 간편하죠? 아니, 마지막에 역시나 컬지샷 한번 주고 컬지샷을 쭉 주고 요렇게 한번 시커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쁘다! 지금 보이시죠? 정말 단정하고 차분한 시컬 네. 이렇게 저희 볼륨 브러쉬만으로도 완성이 된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에 콜드샷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풀어주시면 이렇게 진짜 단정하고 안쪽으로 싹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시컬이 완성이 되는데 지금 보이시죠? 너무 깔끔하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프리 볼륨과 함께 앞머리 컬 살짝 잡아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나 위에 머리를 살짝 위에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30mm 배럴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걸 살짝 넣어주신 다음에 반대쪽으로 살짝만 밀어주세요. 좋다. 이렇게. 네. 이렇게 밀어주시면 정말 쉽게 되고 마지막에 콜드샷으로 또 한번 살짝 밀어주시는 거. 그리고 살짝 빼주시기만 하면요. 이렇게 지금 뿌리 볼륨 들어가는 거 보이실 것 같고 와 볼륨 진짜 잘 살아요. 살짝 밀어주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옆머리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컬이 잡혀서 이렇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쉐입을 좀 부드럽게 연결 지어서 컬링을 넣어보실 수가 있습니다.